여덟 번째 수업이죠. 여덟 번째 강의에서 우리가 뭘 공부할지를 같이 한번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이제 MDP입니다.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 우리가 예전에도 공부했던 주제죠. non-deterministic search죠. 그러니까 일종의 스토캐스틱. 그리드가 나와 있고, 그리고 진행 방향, 우리 에이전트가 진행하는데 확률은 80%, 예상대로 진행될 확률은 80%,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빠질 확률이 각기 10%입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보상을 리빙 리워드라고 표현을 하죠. 디터미니스틱은 뭐 아시다시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북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북쪽으로 딱 가게 되는 거죠. 스토캐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데가 북쪽인데 가고 보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빠지거나 왼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경우죠. 그럼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에서 용어들은 우리가 뭐 수차례 봤습니다만 스테이트, SA, 트랜지션, 리워드 등등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트랜지션은 기본 SNA, S와 A가 주어진 상황에서 S'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P of S' 기본 SNA죠. 마르코프 디시전은 MDP는 기본적으로 직전의 과거 외에는 그 이전의 과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를 몰고 간단 말이에요.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교통사고 난 거예요. 교통사고 났다고 하면은 그럼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보험사가 와서 따지게 되겠죠. 그런데 보험사가 와서 따지더라도 사고 나기 직전 상황이 어쨌는지 어떠했는지를 서로 조사를 하지 사고 나기 1시간 전에 커피를 마셨다는 둥 사고 나기 1시간 뭐 2시간 전에 어디 교차로를 무단 신호 위반을 하고 지나갔다는 등 이런 것들은 전혀 그 사고와 연관이 없죠. 그것을 수식으로 표현한 것이 이겁니다. 그리고 팔롯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 이제 스타가 옵티멀 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최적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최소 비용으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플랜입니다. 옵티멀 팔롯은 결국 비용을 할당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릅니다. 적극적인 비용, 리빙 코스트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마이너스 0.01일 경우, 한 칸 옮길 때마다 비용이 마이너스 0.01일 때의 팔러시, 마이너스 0.03일 때의 경우,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2.0, 어떤 경우냐에 따라서 팔러시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이싱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 예를 에피소드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지금 이제 간략하게 약 30초에 언급하자면은 쿨한 상태에서 악셀레이터를 그대로 악셀레이터에서 발을 떼면은 슬로우한 상태를 유지할 확률이 100%이고 그때 리빙 리워드가 플러스 1. 악셀레이터를 밟으면은 50%의 확률로 웜하게 엔진이 과열이 되거나 엔진에 열이 올라올 확률이 50%고 그때 리워드가 플러스 1이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확률이 0.5고 그때의 코스트는 리빙 리워드는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이 마르코프 MDP의 전형적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선택 가능한 것이 파란색은 악셀레이터의 엑셀에서 발을 떼는 거 그리고 빨간색은 엑셀을 밟는 거죠. 그 경우 가까이 경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00%의 확률로 이렇게 되고 50% 50% 확률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또 다시 이렇게 연결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페이지 1, 페이지 2, 페이지 3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V0, V1, V2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S는 스테이트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도 공부했었던 Q 스테이트죠. 그리고 이것은 Q 스테이트를 거친 새로운 스테이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헷갈리기 쉬운 것인데 얘가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있다가 북쪽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뭐
서쪽으로 가려고 하고 갈 수도 있고 동쪽으로 가려고 하고 갈 수도 있죠. 그것이 요 A의 선택 가능한 옵션입니다. 그런데 내가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실제로 북쪽으로 가게 될 확률이 80%, 요게 80%. 왼쪽으로 빠질 확률이 10%, 요게 10%. 오른쪽으로 빠질 확률이 10%, 요게 10%가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각각의 경우에 이 S 프라임이 다 결정되겠죠. S 프라임이 결정될 것이고 그러면은 내가 북쪽으로 가려고 결정하는 그때의 유틸리티는 이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액션들을 평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기 쉬운데 이 부분 내가 나중에 별도로 또 정리를 합니다만은 지금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자 여기서 스테이트에서 선택 가능한 액션은 지금 세 가지입니다. 네 가지네요. 북쪽으로 가거나 서쪽, 동쪽, 남쪽 네 가지 옵션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그 세 가지 중에서 나는 지금 선택한 것이 북쪽으로 가기로 한 것이 이겁니다. A입니다. 그죠? 그랬는데 북쪽으로 가려고 결정했는데 북쪽으로 가게 될 확률은 80%. 그리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가게 될 확률이 각기 10%입니다. 그러면은 북쪽으로 가게 됐을 때의 여기 셀의 밸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셀의 밸류도 있고 여기 셀의 밸류도 있습니다. 그 밸류를 각각의 확률로 곱해서 가중평균하는 값이 바로 여기 Q of SA의 값이 됩니다. 얘의 값은 확률 곱하기 밸류, 확률 곱하기 밸류, 확률 곱하기 밸류 해서 서로 합쳐주면은 가중평균 합치는 거죠. 썸하게 되면은 그것이 여기에 값이 나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북쪽뿐만 아니라 동쪽, 서쪽, 남쪽도 다 같이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계산하게 되면은 이 Q 값들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겠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이 optimal action이 되는 겁니다. 이 네 개 중에서. 그런 optimal 하는 action을 골라낸 것이 policy가 되는 거죠. optimal policy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와서 S가 있고 S'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S였잖아요. 그럼 S'이 가리키고 있는 이 셸은 어딜까요? 여기서 이제 많이들 헷갈리는데 여기 S'이 가리키는 셀은 가는 거예요. 그대로. 자, S에서 요 Q 값에 따라서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곳은 Q가 세 군데니까 지금 여기서 북쪽으로 가려고 했다고 한다면은 이 S'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 둘, 세 개가 되는 거죠. 그죠? 이 헷갈리기가 아주 쉽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 두 개, 세 개의 S'이 나옵니다. 그죠? 그 S'을 세 개를 평균한 값이 Q라고 했죠. 그런데 이 S 값이 업데이트가 되는 것은 이때의 Q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Q 값은 이 세 개의 S'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S와 이 S'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전혀 다른 셀도 아니고 같은 셀도 아니고 같지 않은 셀도 아니에요. 그냥 개념이 다른 겁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이게 많이 헷갈려요. 굉장히 다 헷갈리는데 자, 이 S'은 그럼 가능한 S'은 몇 개가 있을까요? 이 S에서 몇 개 있죠? 3 곱하기 4 해서 12개의 S'이 가능합니다. 얘 입장에서. 그래서 얘가 여기 있다 그러면은 얘가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거예요. 밑에 있을 때 얘가 생각할 수 있는 추정할 수 있는 S'의 값은 12개가 있습니다.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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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가 3, 4, 12. 그 중에서 3개를 골란 것이 요겁니다. 요 3개를 골란 것 QSA에서 하나, 둘, 3개 골라지죠. 이 3개의 값을 확률값을 곱해서 합친 값이 얘의 새로운 값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S는 얘가 여기 있었다고 해서 이 스테이트 여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얘의 지금 스테이트입니다.
근데 S 프라임이라고 하는 스테이트는 얘가 옮겨간 곳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닙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지만은 상상할 수 있는 12개의 S 프라임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내가 선택한 액션에 의해서 도출되는 3개의 S 프라임이 있고 그 3개의 S 프라임을 확률값을 곱해서 더한 값이 그래 합친 것이 바로 이 S의 새로운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S와 S 프라임은 서로 전혀 다른 개념의 것이 되는 거죠. 얘는 실제하는 것이고 얘는 상상 속에 있는 거예요. 얘가 옮겨갔다고 해서 얘가 S 프라임이 아니고 이 자리가 여기 있는 두 번째 셸, 이 셸이 S 프라임이 아닙니다. 자, 그 점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서 utility of sequence가 있고 쭉쭉 있는데 잠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이거죠. 요 자동차 얘기. 자동차 얘기를 조금 부연 설명을 하고 이어서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